안녕하세요. 류마직의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를 찾아오신 어느 루푸스 여성분의 발병 초기 증상, 루푸스로 진단받기 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었는지, 루푸스 발병 초기 증상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발가락, 관절, 마디마디, 관절, 손가락, 발가락, 관절의 통증이 하나씩 나타나다가, 그 이후로 어깨, 무릎, 큰 관절로 이동했네요. 작은 관절, 손가락, 발가락, 관절 마디 하나하나 아프다가, 어깨, 무릎 관절로 큰 관절 부위로 통증이 이동했다. 그래서 확산되면서 루푸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서 루푸스로 확진을 받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옥시크로린, 코자정을 복용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셀세트라고 하는 주사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루푸스가 점점 심해졌던 거죠. 루푸스 진단 이후에 이분은 본격적으로 더욱 증상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푸스 신념 증상인 단백뇨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백혈구 수치는 감소, 4천 이하로 떨어지면서 감소가 된 것이고, 루푸스 신념의 활성도를 보여주는 anti-DST-DNA 수치가 571까지면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굉장히 높게까지 상승하면서 결국 그래서 셀세트 주사를 맞는 단계까지 간 거죠. 몸이 붓고 얼굴이 부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관절 통증으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작은 관절에서 시작했고 큰 관절 이동했고, 그러면서 확산되면서 루푸스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는 내부 장기 증상이 나타났어요. 신장 증상이 나타나면서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몸이 붓고 얼굴이 부으면서, 몸이 붓고 얼굴이 부으면서 여기 단계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 때문에 몸이 붓고 얼굴이 부을 수도 있고요. 단백뇨가 나오면서 부을 수도 있습니다. 루푸스 관련 수치들이 호전되지 않아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제 저와 함께 루푸스 이별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루푸스 관련 항체 anti-DST-DNA가 너무 높게 올라가고, 약을 먹으면서 점점 몸이 붓고 얼굴이 붓다 보니까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이제 해결해 드려야겠죠? 루푸스 증상이 관절 통증으로 시작된 경우를 많이 볼수 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손가락, 발가락, 관절 마디에 하나하나 아프다가 큰 관절로 확산되다가 내부 장기, 신장 증상으로 침범되는 단백뇨까지 나왔다. 결국 셀세트라는 주사까지 들어가는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루푸스가 증상이 확산되면서 내부 장기 증상까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손가락, 손목, 팔꿈치, 무릎, 어깨, 마치 류마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처럼 작은 관절만 아프다가 내부 장기로 침범하게 되는 루푸스도 관절 통증으로, 작은 관절에서 미약한 관절 통증으로 시작할 수 있다. 관절이 아플 때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만약에 관절이 여기도 아팠다가 저기도 아팠다가 하면서 점차 큰 관절로 통증이 확산되어 넓어지기 시작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도 있지만 루푸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루푸스로 초기 증상이 나타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내부 장기로 침범되는 루푸스 확산이 일어나기 전에 빠른 진단과 조치, 치료를 근본적으로 나을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류마직의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